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세세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고맙고도 너무나도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어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는 사망이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한 지 6천년의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힘입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시와 찬미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밝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선교복지신문방송을 15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주의 종들을 이곳에 보내시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였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처럼 앞으로 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신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더 많은 주의 종들이 이곳에 나와 많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성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한 무릎 흔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방송 넉넉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도 돌아봐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고 계신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곳에 있사오니 모두 돌아봐 주시고 은혜 충만히 내려주셔서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로 가정사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일일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사가는 그곳 작전동에서는 더 아름다운 일로, 더 넓고 더 크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을 널리 널리 전해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심히도 어둡고 부패하여서 나라의 정세나 종교의 정세나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정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회복하기 매우 힘든 과정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피사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심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대통령으로 비롯하여 나라에 관계되는 모든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일만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전하는 그 말씀이 많은 심령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양과 시와 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모든 순서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서 옵나이다. 아멘.